안녕하세요. 아놀드 선생님의 파파라치 이선혜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아놀드 움집 낙성대 지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짠! 짜잔! 여기가 아놀드 움집 낙성대예요. 자, 선생님이 계시고요. 히히히. 네,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근육 증가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근력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쌤. 네. 그 뭐지? 근육 운동에도 방법이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 크기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반대로 근육 크기는 키우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뭐랄지 단단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럴 때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웨이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근력 증가, 근육 증가, 그다음에 근지구력 증가가 있어요. 근지구력. 그래서 먼저 근육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게가 내가 8개에서 12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추이스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쾌고 크로스오버 다운을 한다면 지금 5, 6, 7, 8, 9, 10. 자, 이 정도 무게가 되면 근육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근지구력을 만들고 싶다면 무게를 좀 가볍게 해서 15개에서 30개 정도. 그러면 무게가 좀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좀 가벼운 무게로 하면은 근지구력이 증가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력을 키우고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무게에서 두세 개 정도 무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나 아니면은 그 스쿼트 정도 같은 한두 개 하는 무게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게를 최대한 무겁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무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하면은 처음에 첫 번째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 그 다음에 근육을 증가시키는 건 8개에서 12개. 그리고 마지막에 근지구력을 발달시키려면은 15개에서 3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하면은 근력, 근지구력, 그 다음에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세트는 가볍게 해서 30개 정도 하시고 두 번째 세트는 8개에서 12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두 개 할 수 있는 무게를 이렇게 세트법으로 하신다면 근력과 근지구력 그 다음에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우리 낙성대 지점에 네. 와주실 거죠? 예, 내일도 운동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